퀴즈. 꽃을 꺾지 않아요. 우와! 엄마, 너무 예뻐요. 그렇지, 토토. 엄마가 사진 찍어줄 테니까 거기 서봐. 네. 김치, 치즈. 엄마, 이 꽃 이름은 뭐예요? 튤립이란다. 예쁘지? 네. 너무 예뻐요. 꽃병에 꽂고 싶어요. 안 돼, 토토. 왜요? 토토, 여기 있는 꽃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이거든. 토토처럼 다른 사람들도 꽃을 보고 기뻐하잖아. 네. 그런데 토토가 꽃을 꺾으면 다른 친구들도 꺾고 싶을 텐데. 모두 꽃을 꺾어버리면 어떻게 해? 그럼 다음엔 예쁜 꽃들을 볼 수 없을 거야. 네, 엄마. 우와! 아이스크림이다! 엄마, 토토도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알았어, 토토. 여기 잠깐 있어봐. 네. 아, 예쁘다. 하나만 꺾는 건 괜찮을 거야. 모모한테 보여줘야지. 우와, 예쁘다. 모모가 좋아하는 노란색. 어머, 토토. 뭐 하는 거예요? 하나씩만 꺾을 거예요. 모모한테 보여주려고요. 토토,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꺾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약속은 지켜야죠. 그렇지만 하나만 꺾으려고 했어요. 토토, 꽃을 꺾으면 꽃이 많이 아플 거예요. 아파요? 꽃은 토토랑 달라요. 안 아프다고요. 아니에요. 토토가 꺾은 꽃을 한번 보세요. 벌써 시들시들해졌잖아요. 아, 물! 물을 주면 되잖아요. 이상하네. 토토, 꽃들은 땅속에서 햇빛을 받으며 자라야 제일 좋아요. 그래야 쑥쑥 자라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으니까요. 자꾸 손으로 만지거나 꺾으면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오래 살 수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꽃을 보호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화면을 보세요. 네. 화단에 들어가 밟거나 장난치면 안 돼요. 꽃들이 아파요. 네, 그럴 거예요. 다른 친구가 꽃을 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야, 꽃을 꺾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해요. 잘했어요, 토토. 하나 더 있어요. 화단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땅이 오염되면 꽃들이 살 수 없거든요. 네, 미안해. 토토가 잘못했어. 어머, 토토 뭐하니? 설마 또 꽃을 꺾으려는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꽃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머머, 우리 토토 정말 어른스러운걸? 꽃은 꺾으면 안 돼. 눈으로만 보는 거야.